안녕하세요. 마스터 황입니다. 오늘 두 번째 브이로그 올리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오후 6시에 차도르님 초대로 신도림 테크노마트에서 열리는 KTK의 챔피언십에 갈 예정입니다. 그 전에 오늘 일상의 시작인 단련부터 시작을 할 건데요. 네, 오후에 열릴 KTK 챔피언십 무척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하루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하루의 첫 일과인 오토바이가 지나가네요. 네, 오늘 하루의 첫 일과인 단련을 마쳤습니다. 지금 9월 말이 돼 가는데도 날씨가 이렇게 더운 건 반칙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제가 이 단련하는 이 공간인데 한번 보시겠어요? 네, 고즈넉하니 굉장히 분위기가 좋습니다. 네, 저의 일터 전수관으로 왔습니다. 이제 편집을 좀 하고요. 네, 제가 지금 편집하고 있는 영상은요. 마스터왕 TV 제 유튜브 채널에 가시면 제가 지금까지 수련했던 영상들을 계속 편집해서 올리고 있거든요. 아직 안 보신 분이 있다면 유튜브에서 마스터왕 TV 혹은 황인물을 검색하시면 이렇게 제 유튜브 채널이 나옵니다. 이쪽에 보시면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수련했던 수련하고 편집해서 올린 예법택견 연구 시리즈가 있는데요. 네, 이 영상을 보시면 이게 어떤 과정을 거쳐서 지금의 예법택견이 이런 식으로 수련을 하고 또 어떤 식으로 이렇게 경기를 하고 있구나 하는 걸 쉽게 아실 수 있습니다. 아직 안 보신 분은 바로 한번 검색해서 봐주시면 이해가 빠르실 것 같습니다. 또 제가 이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는 것은 뭐제 개인적인 자랑을 하기 위해서도 아니고요. 또뭐 그렇게 그다지 자랑할 만한 실력도 아니고 단지 예법 택견이 이런 과정을 거쳤다. 제가 뭐그 전통을 가지고 뭐 장사를 한다든지 혹은 뭐 누군가를 속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제가 항상 영상이나 혹은 제 SNS에 항상 누차 말씀드려 왔던 것들이 예법 택견을 경기화시키기 위해서 계속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 예법 택견 수련 과정을 제가 차용을 한게 있어요. 바로 그 현대적인 현대의 모든 격투 기법들 실전적이면서도 효과적인 다양한 격투 기법들을 차용해서 지금 수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예법택견이라고 그래서 무슨 전통팔이를 하는 게 아니고 저는 좀더 예법을 가지고 경기를 만드는 데 있어서 좀더 효과적인 수련 방법을 차용하기 위해서 많은 그 무술들을 수련을 했던 것이고요. 또 제가 수련하면서 좋았던 것, 그리고 효과적이라고 생각됐던 방법들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서 지금 수련에 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편집을 좀 하고 네, 이제 편집을 어느 정도 1차 편집을 마쳤고요. 아직 그 자막이랑 조금 더 손을 봐야 되는데 조만간 킥복싱 무에타이 수련 편이 업로드 될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 영상을 보실 때쯤에는 이미 업로드가 됐을 테니까 못 보신 분은 지금 바로 위에 카드를 클릭하셔서 한번 보시면 제가 어떻게 수련을 했는지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신도림 테크노마트로 이동하기 위해서 네, 지금 차에 탔습니다. 근데 차가 조금 밀리네요. 네, 그래도 시간 안에 도착해서 KTK 챔피언십 재밌게 보겠습니다. 프랑스에서 골든파이크라는 경기를 할때 제가 거기서 많은 영감을 얻었었는데 오늘은 또 한국에서 열리는 KTK 챔피언십을 보면서 또 어떤 영감이 들지 무척 기대가 되고 또 경기 내용 자체도 무척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러면 테크노마트로 이동해서 또 카메라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KTK 경기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네, 지금 한참 뜨겁게 경기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잠시만요. 네, 저 뒤로 경기하는 선수들 보이시죠? 네. 자, 관람을 하면서 자, 또 상황이 되면 다시 카메라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지금은 중등부 네, 대한민국의 사장 강한 중학생을 겨루는 네, 경기인데요. 어떻게 될지 결과가 혹시 궁금합니다. 자, 함께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작합니다. 화이팅! 화이팅! 자, 묵직한 랭킹 주로받고 있는 선수입니다. 중등부 챔피언은 네, 중학생들의 경기였는데 와, 투지가 엄청 넘치네요. 우리가 중학생들에게 네모태견에서도 저런 파이터들이 많이 나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대회 출발합니다. 여성 파이터 두 선수를 불러보겠습니다. 자, 먼저 현 무경구 선수가 입장합니다. 사이코패풀스 서진화. 아, 사실 자신 있게 가자 이런 생태는 이쪽에 나오고 있고요. 1라운드에 지키고 거는 방법이었다면 지금 같은 경우는 같이 받아치고 있어요. 저게 정확한 답입니다. 네. 지금 굉장한 수준의 여성 선수들이 경기를 했는데 네, 우승부가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연장전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굉장히 힘들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연장에서 어떤 승부가 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벌려 바꾸는 구체적인 상부가 필요합니다. 네, 지금 굉장한 치열한 경기가 오가는데 아쉽게도 핸드폰 배터리가 별로 없어가지고 많이 못 잡고 있어요. 랩 때문에 이번 교정 들어갔죠. 이번 교 자, 랩 때문에 교 라이터
타이틀 매치 기근목 기자 하겠습니다. 근데 격투기는 상대가 예측 못하는 걸로 알고 있고, 상대 알고 있어도 본인이 잘하는 걸로 알고 있고, 예. 그리고 있는 사람 개시간 얼마 안 남았었군요. 화이팅! 일반적인 포인트가 필요합니다. 이석준 잽잽 아 진짜 냅둬. 이번에 관자놀이 한번 적중했어요. 잠시만요. 다니지 오케이. 30초 남았습니다. 30초 남았습니다. 30초 남았습니다. 30초 마지막 남은 30초 속도 필요합니다. 피유 나와야 되거든요. 네. 저희는 지금 분위기라도 휘두르면서 들어가야 되거든요. 지금 자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들어가야 돼요. 지금 10초만 연달아 가야 돼요. 거기서 라스트 10초. 네, 10초. 자 이동준 지금의 상황 어떻게 판단하고 있습니까? 쉽지 않다면 한번 몰아붙여야 되고 아 고물리 이루고 싶다니 이석준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자, 바디쯤에서 땡. 아 경기 끝납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경기 판정 결과를 발표합니다. 자 본 경기는 세 명의 부심이 10대 9 동일한 점수로 한 선수에게 승리점을 주었습니다. 본 경기는 3대 영으로 레드 코너 이승준 선수가 네. 정말 인상깊었네요. 대단한 경기에서 네 축하드립니다. 박수 쳐줘. 잘했어. 네 오늘 KTK 챔피언십 재밌게 잘 관람했고요. 또 미처 너무 정신이 없어가지고 영상으로 담지 못했지만. 네, 많은 분들 만나서 반갑게 인사도 하고 네, 너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F4 태권도 언젠가 이런 좋은 경기를 네, 좋은 곳에서 치를 수 있도록 제가 더 많이 노력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네, 마스터왕 TV 시청자 여러분 다음에 더 좋은 콘텐츠로 또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저의 네 브이로그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